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이 폴더블 시장,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일까요? 최근에 삼성이 폴더블 시장 안에서 좀 더 박차를 가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기도 했고, 애플의 폴더블 폰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기대감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은 폴더블 폰 시장이 긍정적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 폴더블 기기 시장의 성장세, 상승세가 좀 상당했습니다. 2020년 당시에 295만 대에 달했는데 전년에는 2023년에는 1623만 대로 연평균 76%씩 상승하고 있다. 정말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성장세는 관심과 그 수요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고 읽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하드웨어에 대한 성장도가 좀 탄탄합니다. 사실 기존의 이용자들은 이 폴더블 폰이 좀 무겁고 아니면 너무 두꺼워서 사용하기 좀 그렇다라는 측면에서 사용을 꺼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가벼워지고 더 얇아지는 하드웨어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스트워치 북타입의 폴더블 무게는 245g 이하로 떨어지면서 그렇다면 이 아이폰 15 프로맥스 수준과 비슷하지 않을까 정말 기술력이 상당히 올라왔구나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서 성장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830만 대가 팔렸는데 이제 2027년에는 7천만 대가량 팔리지 않을까 이 전체 시장 안에서 5%는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으로 이 폴더블 폰 시장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시장 안에서 글로벌 점유율이 어떠한지 도표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는 삼성이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올해도 그럴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는 있는데 그 점유율이 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안에서 경쟁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삼성전자도 그래서 이 폴더블 폰 출시에 대한 일정을 좀 앞당긴 상황입니다. 7월에 이 파리에서 언팩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 이 갤럭시 Z 플립 6 출시 일정을 이에 맞춰서 좀 앞당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보급형 폴더블 폰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경쟁력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애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폴더블 폰 안에서 애플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까라는 부분이 최근에 가장 이슈입니다. 사실 애플이 지난해까지 2023년 말까지만 해도 이 폴더블 폰 시장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올해는 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수년간 기술 개발은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우호적으로 바뀌고 이 사용자들이 받아들일 자세가 좀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느낀 탓인지 이 올해쯤에는 좀 제품을 이 아이패드를 먼저 내놓지 않을까라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를 올해 먼저 내놓고 이 반응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2026년부터 2027년부터 폴더블 폰까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좀 기대가 됩니다. 해당 기술 관련해서도 특허를 획득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애플의 폴더블 폰 시장 확대가 더 가까워진 건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한껏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런 이슈가 공개됨에 따라서 우리 국내 시장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폴더블 폰 관련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애플이 이러한 움직임을 공개한 만큼 아이폰 부품 공급 업체가 직후에 좀 급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LG 이노텍부터 ITM 반도체까지 연관돼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트가 같은 이 부품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 힌지라던가 그 유리를 가공하는 업체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어서 세경하이테크, 파이넴텍, KH 바텍 그리고 UTI와 같은 기업들 폴더블 시장 안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보이게 될지 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러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주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온리윤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 가지 기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락장이 참 반갑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락이 좀 크게 나오는 기업들을 사실 잘 대응을 해야 좀 시장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 만나볼 기업은 큐브 엔터인데 오늘 2%의 하락세 사실 오늘 특징주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브 엔터의 경우에는 뭐
1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좀 좋긴 했지만 여러 가지 좀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제 큐브 엔터의 경우에는 뭐 여자 아이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중에 굉장히 좀 부각받고 있는데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회사긴 하지만은 최대 주주가 그 뷰티 회사 중에 이제 VT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VT가 한 약 그 큐브 엔터의 37%를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 1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510%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급 그 실적을 좀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좀 살펴보니까는 주요 컴백이 없었던 흐름들에 대비해 굉장히 좀 어느 정도는 흐름들이 좋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여자 아이들로부터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여자 아이들에 대한 성공에 따른 그 흐름들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한 음원이 있습니다. 그게 그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라는 곡이 있는데 이게 역주행을 네. 하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한 것으로 좀 전망이 네.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흐름들이 계속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그 나우어 데이즈라고 해서 8년 만에 남자 아이들이 데뷔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나중에 그 공연 수익에 따른 그 포함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자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좀 히트를 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계약 기간 얼마 안 남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 기간이 내년 한 중순 정도 재계약에 대한 논의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을 봤을 때는 좀 계약이 좀 어느 정도 재계약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좀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러한 엔터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코스메틱 사업도 좀 별도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된 유통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70%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큐브 엔터는 아티스트, 엔터적인 요소들 뿐만이 아니라 코스메틱 사업부도 같이 좀 체크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공연 등의 2분기에 대한 실적이 기대감이 계속 좀 유효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지금 1분기 때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전 분기 대비보다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굉장히 좀 증가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 2분기에 대해서 실적이 그래도 기대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자 아이들이 세 번째 월드 투어를 좀 개최를 하고 전 세계 14개 도시에서 이제 공연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축제 시즌이고 뭐 여러 가지 포함이 됐을 때는 2분기 때 실적을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 1분기 엔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큐브 엔터만 좀 집중을 해서 보실 게 아니라 JYP 엔터의 경우에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어느 한 증권사 보고서 리포트에 따르면 전망치가 굉장히 좀 하회를 하면서 주가가 좀 폭락을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1분기가 비수기였던 상황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엔터주의 경우에는 그렇죠. 매수 관점으로도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큐브 엔터도 좋기는 하고 JYP 엔터 그리고 SM도 괜찮긴 한데 일단 하이브는 예 좀 어느 정도 노이즈가 좀 줄어든 다음에 다시 접근해도 늦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YG 엔터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게 올해 아마 그 양현석 CP가 42,000원인가 3,000원 정도 때 한 대규모 그 장내 매수를 했던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가격보다 아래라면은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엔터주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워낙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놀랐던 게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엔터주들 대체적으로 사실 뭐 절대적인 실적은 안 좋았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인 실적이 좀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숫자는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큐브엔터 계속해서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을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혜림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알테우제 입니다. 역시나 핫한 기업인데 요기업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가 다시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가 다시 또 늦춰졌다가 지금 이 장세의 반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승을 하려다가 다시 또 조정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좋은 흐름을 보이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H1B 이슈로 좀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지겠다 그쵸.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주가의 흐름이 좋아서 내가 만일 제약바이오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알테오잔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월에 미국 머크와 이제 키트루다 SC 독점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전해지면서 이제 주가가 한 22만 5,500원까지 상승을 하고 지금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도 했는데 이제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고 이때 이제 계약금을 267억 원 정도를 받았고 이 체결한 기술 용역료 매출로 인식이 돼서 이제 25년부터는 신제품 매출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일스톤 조건을 달성을 하면 추가 금액을 받게 되고 또 이후 일정 비율에 따른 이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이제 키트루다 SC가 27년부터 28년까지 이제 50% 전환 목표가 성립 됐을 때 한 3% 정도에서 5% 정도 로열티를 이제 가져간다라고 하면 연에 한 6천억 원에서 이제 1조 원을 수령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즈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왜 키트루다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대체할 약이 없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전망치를 뭐 30년, 40년 길게 볼 수 있어서 향후 먹거리가 굉장히 충분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또 이제 금리 인하 분위기가 이제 약화가 되면서 이제 제약바이오의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이 된다면 이제 섹터 조정이 한 3분기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내년이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고 이럴 때 제약바이오를 본다면 좀 수출 시장에서 이제 매출을 창출하고 또 미래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의 바이오를 보면 흐름이 좋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HLB 이슈로 다시 이 섹터 전반적으로 조정이 온다면 뭐 그 조정에 알테오젠이 있다면 충분히 매수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최근 수급도 좋은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보시면서 제약바이오주는 뭐 알테오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를 사실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신 분들은 많은데 고를 만한 기업이 생각보다 좀 많이 없다. 원래는 이제 HLB가 사실 탑픽이었어요. 1월부터 3월까지는. 그런데 4월 들어서 아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경계심이 나왔고 오늘 시장에서 HLB 하한가로 인해서 오히려 그 자금들이 좀 다른 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윤내림 대표님께서는 알테오젠에 집중하자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VT입니다. VT 오늘 시장에서도 4% 가까운 상승세 26,5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앞서서 큐브엔터도 하고 왔습니다만 VT CEO들이 진짜 경영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뭐 지분 투자를 했던 것을 봤을 때도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계성을 계속 좀 따지시고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이 동사의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 판매 업체이긴 한데 일본 온라인 시장에서 높은 판매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큐브엔터도 결국에 일본 쪽에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죠? 코스메틱 사업부가.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 리튬 황전지 2차전지 사업에 대한 진출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특징적인 부분들은 없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큐브 엔터와 천연물 의약품 그리고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인 VT 바이오를 종속사로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큐브 엔터가 동사의 또 지분을 9% 정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영업이익이 3,700% 정도 이제 기록을 한 건데 이게 지금 분기 최대 실적인데 저는 역시나 2분기 때 이게 계속 좀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유지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너무 좋았다라고 좀 체크를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드샷이 일본에서 굉장히 좀 잘 팔렸다 일본에 이어 국내까지 좀 잘 팔린 게 그 호실적의 좀 주된 원인이었던 것 같은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 전 미드샷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기에 대해 좀 얘기를 그 내용들을 보니까 피부의 뭐 진정과 재생을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지금 여성분들이든 남성분들이든 많이 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현재 주가의 같이 잘 반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는 동사가 올리브영 다이소 중심으로 국내 성장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데 이게 다이소를 굉장히 좀 대부분 맨 처음에 이제 무시를 하셨다가 저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올리브영의 경쟁사가 일반 그 로드샵이 아니고요. 다이소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만큼 다이소 쪽의 화장품도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내 활로를 계속 좀 개척을 했을 때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리들샷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작년 11월에 아마존 US 브랜드관을 좀 오픈을 하면서 매출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 또 중국 쪽에서 위생 허가를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허가가 완료가 된다 하면은 VT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지만, 결국 제 앵커님께서 앞전에 말씀하셨던 경영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VT와 큐브 엔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좀 긍정적으로 갖고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VT랑 이렇게 큐브 엔터를 같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없었는데, 이 기업의 관계성을 잘 좀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